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오늘 이 아이들 제가 오늘 분갈이 했어요. 영상 끝에 분갈이한 영상도 올려 놓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아이들은요. 아주 작고 조그만한 아이들이죠. IC 그린 금 아이들이에요. 그냥 IC 그린은 이것보다 정말 그린그린합니다. 훨씬 더 이제 초록빛 감이 짙은 아이들이 이제 IC 그린이고요. 저는 이제 농장에서 이 IC 그린 금을 예쁘게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이 아이들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IC 그린 특징 자체가 참 독특한데요. 물을 굉장히 많이 조금 싫어하는 아이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IC 그린을 이제 좀 만나보시면 이렇게 아이들을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돌처럼 딱딱합니다. 네, 굉장히 딱딱한 아이들이에요. 짱짱하다는 그 표현이 정말 맞는 아이들이 이 IC 그린일 것 같은데,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아이들이고요. 요 아이들이 이제 작은 이유가 있는데, 이렇게 목대를 만들면서 자라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굉장히 특이하죠. 이게 이제, 이렇게 군생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밀집해서 아주 그냥 단단하게 군집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고요. 이렇게 뒤에 보이는 홍미인이나 저렇게 그 둥근 빛이 후리대는요. 이게 보통의 다육이들은 다 이렇게 자라면서 목대를 올리면서 성장하잖아요. IC 그린은 목대 없이 아주 그냥 군집해서 단단하게 아주 따글하게 자라는 그런, 네, 다육이입니다. 그래서 이 IC 그린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느리고 그리고 엄청 커지지도 않는 아이예요. 로제트가 이렇게 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조그만한 콩분에다가 심어줬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커지지 않을 아이들이기 때문에 성장 속도도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콩분에다가 오늘 좀 심어줬고요. 이게 이제 이 아이들도 꽤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 아이들이지만 굉장히 나름 좀 묵은 아이들이거든요. 굉장히 묵었던 아이들을 제가 이제 데리고 온 아이여서, 요 아이들은 뭐 IC 그린이나 IC 그린 금은 요렇게 좀 색감이 요렇게 금기가 있어서 요렇게 좀 밝은 화이트 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IC 그린 자체도, 묵으면 묵을수록 약간 색깔이 굉장히 밝아지는 그런 색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핑크핑크해지는 아이들은 아니고요. 이렇게 조금 밝은 색의 이런 옥색, 네, 으로 변하고 이런 금들은 이런 금 색깔들이 좀 더, 네, 진하게 이렇게 좀 올라오지요. 참 예쁘지요. 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눈에 이렇게 좀안 들어왔었는데, 아, 이게 한번 보고 두번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너무 귀여운 게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 좀 합식해서 키워줄까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좀세개 모아놓는 것보다 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요 따글따글하고 아주 단단한 느낌이 좋아서 저는 그냥 이렇게 화분이 세 개나 들었지만 요 아이들 이렇게 세 개로 심어줘 봤습니다.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 아이들 너무 귀엽고 너무 예뻐요. 그래서 요그 다육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만졌을 때그 짱짱한 느낌이 드는 아이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이제 잘 크고 건강하다는 뜻인데 요 IC 그린은 정말 식물을 만지고 있는 건지, 네, 이게 딱딱한 뭐 돌을 만지고 있는지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따글따글하게 아주 돌처럼 단단하게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장과 입장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입장과 입장 사이사이에도 정말 빈 공간이 없을 정도로 아주 그냥 딱딱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고 있거든요. IC 그린 금, 네, 너무 귀여운 아이들, 네,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들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오늘 아이씨 그린 금은 여러분들 물 많이 이렇게 주지 마시고요. 물 아껴 주시면서 햇빛 좋아하니까 이 아이들은 그냥 다른 다육이들보다 물을 조금 덜 준다 생각을 하시고 또 성장 속도가 느리니까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아이들 성장하는 거 기다리시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아이씨 그린 금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제가 분갈이한 영상과 조금 정리한 영상들 올려놓을 테니까요. 또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6시 내다육이었습니다. 네, 요 아이들은 콩본이기 때문에, 물 빠짐을 너무 빠르게 하면 아이들이 물 먹을 시간이 조금 너무 그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제가, 밑에다가는 아주 얇게, 가는 마사토로 살짝, 살짝만 좀 넣어주고요. 흙으로 바로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굵은 마사토보다는 이렇게 조금 가는 마사토로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하나씩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살짝 이렇게 뿌리 잡고요. 안에다가 심어 주기만 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 잡겠습니다. 이 아이도 잡고. 심어줬습니다. 지금 흙이 물이 없는 상태여서 굉장히 좀 말라 있잖아요. 이렇게 심은 아이들 며칠 있다가 물한 번씩 주면 더 조금 흙이나 이런 공간들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잘 잡기 때문에 지금 약간 느낌이 잘 심어졌나 생각이 들 때도 괜찮습니다. 여기 이제 아이들 이 아이들이 워낙 다육이들이 생명력이 좋아서 이렇게 흙에만 있어도 자기들이 뿌리나 공간을 아주 잘 찾아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아이들 심어줄 수 있네요.